나 이번 주 놓쳐서는 안될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융합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스팀 페트롤, 인류 문화유산 속에서 과학을 찾아보는 다큐멘터리 로스트 월드, 그리고 YTN 사이언스 다큐 음악의 저자를 소개합니다.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스팀 페트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서 미국 테네시주로 떠났는데요. 네. 스팀 페트롤이 이 학생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뭐 어떤 일을 했나요? 네, 제가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가 미국 테네시주에서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본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1999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0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는데요. 총 5개의 도전 과제와 즉석 과제를 놓고 학생들이 자신의 상상력과 또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2000년에 처음 이 대회에 참가해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는데요. 지난해 대회에서는 초등부 대표팀이 상을 휩쓸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두 팀이 금상을 차지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전 세계 학생들과 실력을 겨뤘는지 스팀 페트롤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뉴스에서도 자랑스러운 학생들의 모습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펼치는 창의력 대결, 스팀 페트롤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로스트 월드죠.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화 타이타닉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아직까지 좋아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영화 속 타이타닉호를 이번 주 로스트월드에서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타이타닉호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완성됐는데요. 첫 항해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1500명의 승객을 태운 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배인 만큼 타이타닉호를 건조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먼저 갯벌이었던 땅에 미식축구장 20개 크기의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조선소를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길이가 무려 269m에 달하는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탄생했습니다. 로스트월드에서는 해양기술자와 역사학자가 이 조선소를 찾아갑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이곳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고 또 당시 조선소에서 일했던 인부들을 직접 만나서 타이타닉호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아봅니다. 또 당시 설계도를 바탕으로 거대한 타이타닉호의 모습과 호텔처럼 화려하게 꾸며진 내부까지 모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봅니다. 이번 주 로스트월드를 보시면 영화에서 보던 100년 전의 타이타닉호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영화 속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다큐멘터리 로스트월드에서 타이타닉호의 숨은 기술과 그 속에 담긴 과학을 한눈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텐 사이언스 다큐 음악에 젖다 살펴봅니다. 오늘은 2부, 미래의 소리를 실험하다 편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YTN 사이언스 다큐에서는 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점점 더 발달하는 첨단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실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첨단 기기를 이용한 소리라면 왠지 기계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건가요? 소리를 만드는 방식은 첨단 기기를 활용하지만 주변에서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나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소리를 연구하는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매년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 와이텐 사이언스 다큐에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뇌파를 측정해서 그 데이터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입 모양을 인식해서 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표 사운드 디자이너와 함께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표현하는지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소리를 내고 또 색다른 음악을 만들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YTN 사이언스 다큐 음악에 젖다 보시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음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